숨죽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경찰차. 그런데 경찰과 마주치자 급하게 방향을 트는 차량. 그리고 잠시 후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되는데요. 대체 이 운전자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영상 속 경찰에게 사건의 진상을 물었습니다. 방향 지시 등을 반복해서 이리저리 타고 지그재그로 차량을 움직이는 등 수상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한시와삐 상황을 파악하러 출동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차량 중 어떻게 문제의 차량을 찾아야 하죠? 그때 한 도로에 멈춰서는 경찰차. 112 상황실에서 해당하는 용의 차량의 차량 번호를 전달받은 상태였고요. 각자 순찰차들이 예상되는 보조로에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그 차량이 지나갈 거라는 거죠. 숨죽여 기다리던 그때 방금 보셨나요? 경찰을 마주치자 다른 곳으로 우회하는 차량.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정차하세요. 정차하세요. 운전자를 포함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빠르게 검거해야겠다는, 차량을 정차시켜야겠다는 마음이 가장 앞섰던 것 같고요. 현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차 명령에도 순수히 멈추지 않는 용의 차량. 시속 100km의 아찔한 추격차.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죠. 경찰은 차량의 앞을 막아 도주로를 차단. 마침내 운전자가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가 10여 분 정도를 추격한 끝에 해당 장소에서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던 그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대체 이 운전자 어떤 상태였을까요? 처음에는 운전자는 저희가 하차명령을 했을 때 왜 그러는지 저희에게 묻더라고요. 뒤에서 쫓아오면서 정차명령했던 것을 듣지 못했냐라고 그러니까 전혀 듣지 못했다고 횡설수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벌인 추격전. 사고라도 났다면 아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연말 연시에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귀가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